2월 15일은 캐나다 국기의 날입니다. 제7회 캐나다 국기의 날을 맞아 뉴 웨스트민스터의 100년 된 건물, 웨스트민스터 빌딩에 캐나다 국기를 기양하기 위한 깃대를 세우는 행사가 있었습니다. 뉴웨스트민스터의 웨인라이트 시장을 비롯해 인디언 대표 론다 라라비 주장, 황승일 변호사, 경찰 관계자 등 뉴웨스트민스터의 주요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있었습니다. 웨스트민스터 빌딩의 100주년 기념 행사 중에 하나로 깃대를 올리는 날입니다. 1912년 웨스트민스터 트러스 컴퍼니를 위해 세워진 이 건물은 그 당시 현대적인 건물로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. 최초 6층으로 설계된 건물이었지만 8층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그동안 보수공사를 통해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. 또한 앞으로도 문화유산으로서 보존될 것으로 보입니다.